여러분 너무 추워요. 졸라 추워요. 다리가 얼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 등단 보더라고. 아 추워. 아 오늘 제목 징그럽죠 여러분. 오늘 제목 징그럽죠. 여신 당구장이래. 못 살겠다. 아 너무 추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샵에서 봤다고요? 아 진짜 어제? 아 진짜? 네네 저 조이 187 다녀요. 아 추워. 옆에 앉았어요. 뭐가 앉아요? 길 가다 만나면 사진 찍어주자. 아 추워라. 너무 추워 여러분들. 아 나 망설여서 너무 창피해 진짜. 이런 고생을 한다. 빨리 빨리 당구 유튜브 올리고 찍고. 아 빨리 옷 갈아입고 싶다. 아 추워. 바로 당구장 갑니다. 너무 추워. 또 콧물 나와. 나 맨날 콧물 나잖아 추우면. 아 손 시려. 하이 뭐 입었냐고요? 아 당구장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 아 최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 샵에서 실제로 봤는데 얼굴 너무 작다고요? 아 신의 아들님께서는 방송 되게 자주 되게 들어오셨던 분 아니세요? 근데 거기 되게 연예인 자주 오는 곳인데 연예인이세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최고님. 거기 진짜 웬만해서 매니저예요? 아 연예인 매니저시라고? 아 진짜? 아 연예인 매니저님들 그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곳 있거든요. 아 거기서 진짜 나 코앞에서 봤나 보네 그러면? 아 연예인 매니저시라고. 아 연예인 거기 샵이 연예인밖에 안 가거든요. 진짜 코앞에서 왔겠네. 거기 원래 BJ들 진짜 많이 가요. 아 추워. BJ들도 많이 가고. 무슨 연예인 데뷔입니까 여러분. 내가 연예인 데뷔가 아니고 전 제 나이가 이제 결혼 데뷔할 나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연예인입니까. 연예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몇 살인데 나는 제가 무슨 연예인을 하는 소리. 아프리카나 열심히 해야지.
어제 다른 남캠 영상 보시던데 하는데 아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얼척이 없네. 그 영민이 오빠 방송 봤어요. 영민이 오빠 영민이 어 여기 아닌데 영민이 오빠가 같이 나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안 데리러 와서 아, 무슨 남캠을 봐요. 걔는 남캠 아니잖아요. 거짓말 진짜 거짓말 진짜 쩐다. 걔는 남캠이 아니고 멸치캠이에요. 멸치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캠 아시겠습니까? 네 보면 인사해주세요. 저 쌩얼도 약간 자신 있어서 안녕하세요. 예. 한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네 멸치가 사람 되는 캠. 무슨 누구 캠? 영민이 캠. 멸치 아콘치? 아 담요 먹고 커피 마실 때 옆에 있었다고? 근데 죄송한데 커피 아니고 녹차인데요? 킹기훈이 어떠냐고요? 잘생겼냐고요? 아니요? 아 흔들리자 타고 있는 거 봤다고? 아 네 흔들리자 재밌거든요 거기 흔들자 되게 재밌거든요. 계속 흔들자 계속 흔들거리면서 탔죠.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다니 항상 그 샵에 가면은 흔들자가 있는데 거기 한번 타고 가야 돼. 재밌거든. 혼자 가서 혼자 말이라도 걸지 그랬어요. 도전자들 받는 게 아니고 도전자들은 그냥 오시는 겁니다. 생방송으로 리얼 버라이어티하게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서 오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오랜만에 왔죠?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공기가 더 좋아졌는데? 아주 상쾌해졌는데? 어, 사장님은 언제나 변화 없으시고. 어, 진짜. 네, 그냥 여기 어딘지 말해주면 돼. 여기 어디냐면요.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서초동 퍼펙트 당구장. 그래. 그리고 제가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안 올 수도 있어요. 요즘 당구장 스폰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미치겠어요. 막 대구에서 우리 당구장 오시면은 당구 전체 통으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기다려봐. 대구까지 가기에는 좀 그런데 그건 그렇지. 그래서 안 가잖아. 저번에 봤던 영상인데, 아, 여러분. 봤던 의상이라고. 헤이즈도 조이 다닌다고요? 헤이즈 제 옆에서 맨날 하잖아요. 그 계속 조이 얘기하지 마세요. 한계성은
고맙습니다. 찾아오시면 됩니다. 서초동 퍼펙트 당점. 아시겠죠? 서초동 10층에 있습니다. 미얀마 미얀미얀 미얀마 2시간 기다리라. 어머, 아 기다리셨다고요? 어머. 아니 나 오늘 당근 안 치면 어쩔 뻔했어. 어떻게 또 기다리고 계셨네. 아 정말. 잠시만요. 잠시만요. 친구가. 아, 친구가 죽는다고요? 아. 야하다고? 아 그리고 내가 지금 10만원에 인가? 훈치가 그물에 걸렸다고? 아직 친구가 오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친구분께서 안 오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큐대는 김치. 김치는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김치까지는 오케이 할게요. 아시겠죠? 자, 걔가 안 김치겠다고요? 왜?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재밌대? 갑자기 내가 왜 재밌대? 그럼요, 김치 튈 때가 있대. 있죠. 배우리야 나와. 아파.
공 아닌데. 진짜? 아 진짜? 아 그러면 혹시 오신다는 분 혹시 계시면은 아까 누구 또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누구 오신다 그랬잖아. 며칠이에요? 200. 200이요? 예. 아 알겠습니다. 200.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그 뭐지? 누구 또 오시면 일단 오시는 분 와주세요. 오시려고 하셨던 분 계셨잖아요. 아까 두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 와주세요. 아시겠죠? 여기 70 200이요? 예. 쿠션 하나예요. 그리고 사람 아 나 이렇게 되면 많이 못 친 그거 그 다음 사람들 어떡하지? 아까 오시고 계신다는 분 누구였지? 아까 오시고 계신다고 하신 분 누구였죠? 아까 최고님 아 또 별부터 감사합니다. 154개 고맙습니다. 아리 고마워요. 아리 감사합니다. 권도현님 리즈마님 그거 일단은 와주세요. 일단 연습 게임 잠깐 쳐도 될까요, 여러분? 연습 게임 잠깐 쳐도 돼요? 같이. 아, 괜찮으시겠어요? 앉혀보셔도? 앉혀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인천 사는. 네? 인천에서 오셨어요? 예. 진짜요? 인천 사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도 괜찮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놓고 치세요? 블루 드리세요 아니면? 아 저 초구요. 초구요? 자, 시작할게요. 200에 120입니다. 너무 잘 치는 길인데? 자세가 안 보여. 시청자보다 안 보여서. 치시고 옆으로 땡겨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보여. 아, 진짜? 아, 혹시? 하는 거 아니고. 아, 역시. 닉네임이시. 아,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너무 잘 치시는데? 200 아니신데? 봐봐, 잘 치는 분은 시청자 늘어요, 여러분. 아, 까비. 가야 될 것 같은데.
따시려면은 30판 해야 돼요. 아시죠? 두 판 이기는 거. 아, 저 방송 안 보셨죠? 아, 살짝 보셨어요? 근데 200 맞으시죠? 갑자기가 아니고 원래 제 방송이 이래요. 원래 이래요. 원래. 원래 그랬어요. 제발 처음 보시는 분들 제발 제 방송을 모르면서 짜증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아, 아 진짜요? 몇 개 치셨어요? 좀 묻혔어요. 바꿔야 되겠다.
안 될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와.
좀 할까? 오신다 그랬는데 몇 개 치셨죠? 하나씩 했어요? 이거 계속 올리셔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올렸어요. 혹시 못 올리신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미안해. 나 코멘트 하나
네, 다음 정신. 아, 저만큼 보겠다는 거 아니야? 다음
있어요? 아, 팬만 와야 돼. 네? 아니, 미국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저 대대 13. 아, 근데 저, 제가요, 지금, 아, 누구세요? 다,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더 오세요. 저희, 제가요, 어, 나중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두 분만 한 판씩 찍게요. 아시겠죠? 와. 여러분, 이제 오시지 마세요. 이제 오시면 안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 계속 왔다 갔다 해. 언제나 가겠지. 지금 사람 많아요. 오시지 마세요. 얘네 많으시는 많이만큼. 그러면 아무데나 경쟁. 네. 두 개예요? 이거 올리셔야 돼요? 못 쳤어요? 못 쳤어요? 에? 뭐예요? 금방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못 봤어요. 어떻게 치셨어요, 금바? 빅살이 났어. 아, 진짜? 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노란 거, 아니 하얀 거 치려고 그러더라고. 아, 근데 분명히 꼭 노란 거. 아, 빠져. 하얀 거 뭐야? 올리셔야 돼요. 아,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개 나왔는데? 집중도 안 되네. 저분 집중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한데요. 빠지세요. 아 네. 뭐하니?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요. 잠시만, 아직 지시지 마세요. 아직요.
아 고소하지 마. 미안. 아직냐 아직냐. 아 보험처리 가지 마. 됐어요. 저 알다방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자는 120 남았어요. 남자분 120 야, 12개 남았어요. 두 개예요? 아, 빼고 갈라고? 이건 두고 그 한마디가 지금 대기자분들 여러분들 많으세요. 지금 당구 치시는 분들까지 대기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나 치고 이기시면 금액은 낮출 거예요 아마. 괜찮으세요? 두 개예요.
쿠션이에요? 드릴게요. 어, 2만 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